12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 사실을 발표한 뒤 13일에는 누적 35만 명의 유혈자, 발열 증세를 보인 사람과 6명의 사망, 그중 한 명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스텔스 오미크론 BA 감염자였다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이날 하루 동안 유혈자가 1만 8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전국으로 폭발적으로 퍼졌고 그중 16만 2,200명이 완치됐으며 현재까지 18만 7천 명이 격리와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현재까지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다.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라며 전국 모든 지역의 생산, 생활 단위별로 철저히 봉쇄, 차단하라는 지시를 미뤄봤을 때 더 이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수준을 향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봉쇄, 차단 조치로 2주일 뒤 신규 감염자가 반으로 줄 수는 있다면서도 우리가 거리두기를 경험해봤듯 장기적으로는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없다. 다시 확산할 수 있다. 백신 접종도 하지 않았으니 상황이 최악을 치달을 수 있다. 안타깝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방문에 방역체계 허점 지적.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도 열렸다. 북한은 이날 새벽에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당일 오전 이를 보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총비서는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해 방역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국가 방역 사업을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 동안의 방역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전국적인 전파 상황을 알아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가 열병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확산됐다는 것은 이미 세워놓은 방역 체계에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심각하게 지적하고 사업, 생산, 거주 단위별로 격패 조치를 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초기 대응 중요. 이미 통제 힘들 듯 사망 속출 우려.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다. 또 2020년 2월부터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며 코로나19 청정국임도 자처해왔다. 이에 확진자가 몇 명 발생했다는 사실이 체제에 타격을 주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자체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미크론이 델타 등 이전 변이와 비교해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북한의 경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도 접종을 통해 얻은 면역도 없으니 불 번지듯 감염자가 늘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대북 보건의료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하루 새 북한 상황이 달라져 있다며 키트가 충분하지 않으니 유혈자 중 몇 명이 확진자인지 알 수 없다. 그중 사망자가 6명이라는 건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 방역 당국이 분석한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6%, 3차 접종 완료 시 0.07%라며 이를 전부 미접종자일 북한 누적 유혈자 35만 명에 대입해보면 2,100명 사망했을 것으로 나온다며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북한 발표보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발표들에 대해 신 교수는 앞으로 국제사회에 백신 공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보험을 요청할 상대가 1차적으로 중국, 2차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 정부는 맨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력하게 통제하면 감염자를 줄일 수 있지만 미접종 상태인 북한 주민 치명률은 높을 전망이라며 열흘 재던 간호 인력들이 보호장구는 제대로 착용했을까? 방역 일용물자나 치료시설이 취약한 만큼 가장 먼저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우리나라의 3톤 방역체계, 검사, 격리, 치료가 북한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특히나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통제 중심의 정책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가장 기본에 깔아야 한다. 북한 전역이 1에서 2주일가량 봉쇄에 내려진다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의 의미가 재확산 가능성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100만 명 정도는 감염됐을 것으로 보인다. 격리된 단위 내 가족 간 접촉을 해도 꾸준히 수천 명의 감염은 불가피하다. 백신도 안 맞았고 치료제도 없는데 감염 시 위중증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은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안타까워했다. 뉴스 강승지 기자 KSJN 누전 KR